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현장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함께 교독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 앉으신 이가 가로되 보라 내가 샘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 곳곳마다 코로나 사태로 혼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각자의 삶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본연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0년 동안 귀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새롭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성장되고 번영 확장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며 양육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에서 오신 다니엘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 감동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남아프리카, 인도, 이라크, 북한,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나라들과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기근으로부터 해방되어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선교사역의 활동이 활발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의 벽으로 닫혀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역사를 살았고 문화와 은하가 같은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함을 채워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국가들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여러 형태로 도움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국가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국제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일어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눈동자쯤 지켜주지 아니하면 벌써 쓰러질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 이곳에 하나님 예배 가졌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 드린 능력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적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 필요한 곳에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소망인 2세 3세를 세우는 거룩한 물질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땅끝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시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는 자는 웃으며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울 때를 잘 건너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과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김형섭 목사님의 수요 특강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슬람 선교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요 특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한 달간은 김주일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수요 특강을 진행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스 교회 연합 부흥 성회가 오늘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빛내리 교회에서 저녁 6시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빛내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빛내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사 모임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교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2021년도 신천 장로 투표에서 후보자 5명 전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로 고시까지 잘 통과하여 본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선교부 주최로 자두나무 선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한길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17일 주일부터 10주 동안 매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교에 대해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로비에서 10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성경연구 세미나가 디모데 전후서를 주제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잘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하실 때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등 각 봉투를 따로따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헌금 봉투에 정확한 이름과 헌금하시는 정확한 금액을 함께 적어주시면 연말 헌금 총액 서류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달라스에도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우리 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우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어려움당한 분이 계신데 우리 계속해서 김순기 집사님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의 몸이 다 퍼지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키모도 받고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지금 결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주 건강하셨던 정태식 권사님께서 우리 정길 권사님 몸이 굉장히 아프셨고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걸 간호하시고 지금 아주 건강하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폐에 염증이 있어서 입원했는데 코비도 아니고 폐렴이다라고만 판단이 됐는데 그게 폐렴이 아니고 백혈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폐 두가가 다 그 하얗게 다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오래 살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며칠 내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기적의 역사에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쁨으로 가실 수 있고 또 남겨진 우리 정기리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본인의 아픔을 오랫동안 치료하시다가 그렇게 아프니까요 본인 때문에 그러신 줄 알고 정기리 권사님 계속 전난 무신나라고 말씀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제 달라스 교회협의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연합 집회하는 지역은 미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이 지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헌금 시간에 빠져나간 분들이 계셨는데 다행히 우리 교우들은 아니고요 다른 교우들인데 여러분들이 어제 세미안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다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10시 반까지 설교하셨어요. 3시간 동안. 근데 거기는 요청이 있어서 9시 반에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 강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 저녁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처음으로 화면 테레비 틀어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녁은 제가 갈 겁니다. 가서 우리가 마지막 신방도 있는 신방 끝나고 달려갈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은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중간에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예 그러려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 끝까지 지켜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 강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예,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몇 시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성령 인도하신 나라 그랬더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새벽 2시까지 연속 이틀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한 번도 자리가 흔들려본 적이 없어요. 암행을 좀 씩씩하게 합시다. 차단강의 하지 말고. 제가 왜 부탁드리냐면 많이 흔들렸어요. 달라서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이 북한 선교는 어르신네들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향이 신의주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누굴 믿고 선교할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되시면 꼭 빛내리게 오셔서 마지막을 잘 빛낼 수 있도록 그리고 참석하시면 강사님이 새벽 2시까지 하더라도 자리 지키시는 그런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하와이에서 우리 이성현 목사님. 이성현 목사님 저와 이렇게 형님 동생으로 제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제가 형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뜨리 리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성철이고 제 밑에 이성호고 그 밑에가 막둥이가 이성현입니다. 굉장히 친한데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가 있잖아요. 서부에서요. 이 목사님만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도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뭘 그러냐고, 가서 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은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주민을 환영합니다. 네, 네, 다녀갑니다.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라 그러던가요? 다녀보고 등록하라 그러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보내셨어요? 네, 오늘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등록하라 그러셔야지.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신 이은희 집사님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 두고 반드시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있으시면 핸드폰 말고요, 또는 이렇게 컴퓨터로 말고 직접 성경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 분, 제일 마지막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인이 한 일이 계속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계속 되도록 예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마리아 옥합을 깨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 연속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라 정말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억된 바 되는 존재가 되려면,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가 함께 은혜 받고,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억될 만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교회 성도를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것들이 전해지고, 그것이 그들을 돕는 도전과 살리는 하나의 말씀이 되고 하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예수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 얘기 오늘 우리까지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만 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일감, 우리의 사업체가 기념비적인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들어서 소문을 내시려면,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 중이던 한 중이, 좋은 말로 해드리면 스님께서 어느 조그마한 시골을 여행 중이다가 조그마한 민박이라는 방을 하나를 얻어서 그날 밤 쉬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손님 한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한 방,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와 같이 들어오는 행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들어오자마자 코를 긁고 잠을 자는데, 아무리 흔들고 일부러 코골 좀 말라고 발로 차보게 돼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잠을 거의 설친 중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다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막 깨워봐도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마취당한 사람처럼 코를 드륵드륵 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면도칼 큰 걸, 중이니까 머리를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라 떠들어 있는 행인, 이름 모를 행인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아침 행인이 일어나 세살을 보니까 세상에 중이 하나 있네.
그가 자기 머리를 만지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모르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우아하는 우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출세하지 못했다거나, 그게 물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인생 가운데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삶의 가치, 자기가 서야 될 곳, 그리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모른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일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글을 읽으면 글 가운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아름답다, 이 주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라면 사람에 대한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주어가 없는 글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 매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주열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열이 없단 말은 그 사람은 죽었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길을 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 한 번밖에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특별히 인간이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저희 몇 년 지나면 70입니다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정말 생각하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는지, 이 빨리 지나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건강의 삶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내가 분명 목표를 달려가고 있는가, 그 달려가는 방법이 정말로 건강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신앙이도 마찬가지.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무엇이고 권사가 무엇이고 장로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인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 감리교회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의 길의 은혜를 온전히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절로 갈 걸, 그런 소리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만드는 데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것, 풍성한 것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쁘고 어려운 세월 속에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인가? 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가 정말로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성도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가 걸어갈 길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걸어가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인지 한 번쯤 묻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사가 되셨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자랑스러운 권사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로 만족합니다. 이제 집사가 되었으니 이걸로 저는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명칭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하나의 한국 교회 전통인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아, 세상의 성품이 변해서 언어가 변해서 삶의 태도가 변해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삶이 변한 사람 많이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어느 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언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뀐 사람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일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됐네?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 변화란 말은 완전히 거듭난 다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아 저분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 끊었어? 예수 안 믿어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악화했던 히틀러는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좀 했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무서운 살인자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본 어게인한 존재인가가 그리스도에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교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간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진리예요. 겉사람이 우리를 싸우고 있었지 우리 이미 속사람은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에 놀려가지고 그것이 나인 건지 그것처럼 막 같이 따라가 버리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고 예전 것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봐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버리면 내가 성경을 지식을 알고 내가 언어가 찬양을 변하고 그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버려 계신단 말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삶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셔서 혈적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예요. 일부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90%가 변하는 게 100% 새로운 퀄리티로 우리를 만들어내버리신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는 저희를 그렇게 말하고 20절 21절 23절에는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누구고 너희가 뭐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 저희라고 말하고 예배 성도들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너희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에 속합니까 너희에 속합니까? 우리는 너희에 속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로 빚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주로 차를 중고차를 많이 사서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제 나름대로 삶 인생관이 있어서 뭐 새 차나 중고차나 똑같은데 꼭 새 차 살 필요가 있냐. 저는 저를 위한 차를 이번에 처음으로 새 차를 하나 샀어요. 다 중고차, 뭐 만 마일 달린 거, 그걸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네, 그러게. 근데 차 파신 분들 꼭, 그리고 중고차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하십시오. 그 점검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타이어가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찰 때마다 발로 타이어 툭툭툭 쳐봤어요. 타이어가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자동차의 점검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탄생된 존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나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는 너희는 하는 것은 편을 짜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보자, 새사랑 상대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너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 너의 삶의 목표,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100% 다르단 말은,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 사람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죠. 그런 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 이유가 따로 있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감이 있고, 다 다른 것이에요. 그 얘기를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해보겠는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무엇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인가? 세차 사면 기분이 좋은가요? 죄송합니다. 좀 지나면 다 혼자 될 텐데요. 정말 나의 기쁨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가? 왜 순교자들 죽음이 그렇게 죽으면서 웃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감사인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려면, 그런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 달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웃으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미친 사람 왜 웃어? 제가 뭐 때문에 웃게요? 근데 참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가다가 어떤 상상을 하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저절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는, 그걸 지금 믿으시면,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어린아이다워야 되는 것이지, 이제 10살 난 어린아이가 20살쯤 단다고 철에 들었다고 좋아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 10살 난 애가 한 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워야 되고, 어른 어른 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 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 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 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 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 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 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 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좀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다운가? 내가 한 가정의 아내다운가? 내가 남편으로서 확다운, 내가 정말 어린 날든 부모답게 지금,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답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무슨 말입니까? 크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말하는 것이고, 짧게 말하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장에 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모여 한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서 주님의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중앙연합감독의 한 성도가 되겠어요. 이게 보통 기적 같은 일이야. 하나님 은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까지 성경 읽어버려요. 아, 그리스도인 삶을 살자. 근데 못 살아. 왜냐? 그 다음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그럼으로 다음이 뭐라고 쓰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여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곳에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롭게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 하나님께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한 것 때문에 헛된 걸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증가한다고. 이건 내 생각이다 말하지 않고 주 안에 증가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고 그냥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달라. 미호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 때 생각된 불렀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예수쟁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랬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흥됐는데 더 부흥되고 난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가 더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이 눌려서 옛사람 가짠데 내 안에 새 사람이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날 툭툭 치고 나에게 헛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증가한다는 말은 이게 너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기대가 높다고요. 그냥 주일만 성수하고 나와 찬양 예배하고 11주 하는 걸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멘다고 할렐루야다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해서 아멘을 자는 밖에 나가면 노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내가 주 안에 사는 말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 그분이 왜 죽은 줄 아느냐?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버리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 그럼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SMU, 달라 SMU 도서관에 가면 3000년 된 미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깨졌어요. 그리고 안에가 약간 보여요. 다른 얘기는 아직 뒤에 황금을 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황금으로 칠해서 왕비의 미라인데요. 아니 황금으로 칠한 옷 입고 있으면 뭐하냐고 죽었는데 차라리 거지 번거지 옷이 베베 낫지.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죽어있는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이 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 허망한 것이란 게 무엇인지. 여러분 허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허망한 것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헛된 것, 무목적인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무목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찰나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 우리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밤새 밤을 새면서 고스톱 치고 드럼 붙이고 오클라마도 잡아다니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값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가신 분이 계신 줄 아는데 이번만 가시고 다음 주부터 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클라마 잡아다니는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가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거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이 그 허망한 것들이에요. 우리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값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는 보물단지가 됐는데 어떻게 옛 성품처럼 옛날처럼 삐지고 시험 들고 이리저리 소문내고 따지고 언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공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이유가 있는 삶이라고요. 제가 아직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난 우리 교우가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조그마한 교회 그래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 한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 교회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랑스러운 분이 계실까. 근데 어느 첫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 되신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업대가 임시 목사로 있었어요. 그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물질도 가졌고 자녀도 많고 남편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는데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내가 소리 지를 뻔했다니까요. 뭐가 그러냐고. 권사님이신데 참다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아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무슨 외롭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외롭다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나는 뭐냐? 주님 외로워요. 그러면 나는 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럼 뭐가 필요한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아니 재산이 많아요. 방 다섯 개짜리 수영장 있는 집에 사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고 우리 안에 내 발이 틈같은 말씀의 보물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은 절대 공허하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어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는데 살 보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허망한 것을 꿈꾸는 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연합회 등록한 교인 다 천국 가느냐? 안에 가서 보면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방인의 허망한 삶 무엇인가?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웠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버리면 세상 건 탁월해도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리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 떠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신은 영생의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멋지게 살 수 있고 건강에 살 수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 하나님 생명에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명에 떠난 사람들 두 가지 이유라는 거. 하나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을 가지면 하나님 생명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무지함이란 말은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 아닌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게
군대는 빨리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다른 훈련이 아니고 자기 왕년에 죄 지었던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죄 지은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 몇 명 건들었냐? 우리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해. 난 여자 손도 안 잡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돈 횡령한 게 뭐냐? 아니 그런 걸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 자랑하더라고요. 한국 유명 내가 말하면 다는 내가 그 사람의 아내와 이랬어. 어떻게 그런 걸 자랑을 해? 이게 왜 그러느냐? 무죄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돌 같아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방이 세상 사람들 왜 죄를 자꾸 지느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악한 자 죄인의 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군대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제가 병참학교를 갔어요. 제가 병참으로 선택돼 대전 병참학교 가서 뭘 배우냐면 어떻게 하면 추방을 살림을 하는가, 쌀을 어떻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파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차에다 기름을 주유하는가, 그걸 가르쳐요. 대위가 가르치는데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통을 두 개 넣어서 하나는 구의 탱크나 또는 버스나 집차에 넣고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돈을 남은 그걸 와서 우두머리 중대장 두고 연대장 두고 그걸 써라. 그건 못해먹은 병신이다. 또 자기는 그러다 잡혀갔대요. 근데 사단장이 또 백을 써서 풀려나왔대요. 그걸 잘 이게 미친 것들이지.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그 당시에는 왜 그러느냐,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것이 죄. 어떻게 그걸 자랑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힘들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돼. 그래?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던데?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다는 마음이 답답하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되는,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게 돼 있다. 기도 안 할수록 편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무지함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양심이 굳어져서 죄 때문에 자극받고 새롭게 벌어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안 받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감격 없는 자 똑같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감격 없는 자 대표인 사람 뭡니까? 문둥 나병 환자는 감격이 없습니다. 손가락 딱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게 나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건 누가 어려운데 도와줄 마음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게 대단히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더러운 것들은 성적 타락, 모든 도덕이 타락을 말은 그게 부끄럽자, 그게 자랑이 계급장인 거예요. 난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욕심 때문이라는 게 마지막. 욕심은 하나님 거기 부어준 분수대로 살아가 넘어가는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여기에 걸리죠. 미국 분들이 자본주의 살면서 그냥 살 것 같지만 미국 분들은 되게 분수대로 삽니다. 우리는요 분수 이상을 살아야 돼. 집도 분수 이상으로, 자동차도 분수 이상으로.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왜 지금까지 중고차를 산 줄 아닙니까? 중고차 타고 다녀도 괜찮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우리 한국 분들은 돈만 생기면 집하고 차 바꾸는 게 우리는 우리 주특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에 행복에 산다는 걸 보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중국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 하나 샀어요. 그게 욕심이, 하나님이 살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입성할 때 딱 망하지 한 번 탔는데요. 당나귀. 아 그때는 차가 없었지 않겠냐. 뭐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백마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으니 그냥 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새로울려 그러면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념한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는 기억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이 계획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의 소문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중앙열악감 성도 좀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게 주님의 계획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면 비우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들을 비우시라고 허망한 욕심들을 비우시라고 모든 것들을 비우시라고 비워야 다음 주가 이에게 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바울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7절에서 그러므로 한 다음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허망한 삶, 이방인들이 삶, 이방인들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물질로 권력력으로 섹스로 다 채우는 것이에요. 죽어 지옥갈 인생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살아보려고 감각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보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냐 너는 예수님께 배웠지 않냐 이 말은 그냥 성경공 많은 것처럼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그 학생으로 뽑아서 철두철 훈련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닮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 설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 내가 우리 무감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린 그분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린 그냥 살아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성 오직 성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으로라. 제 앞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에 뭐라는 거 보세요. 21절에 예수 안에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에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살아가냐? 저기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냥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살 수 있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이 되고 내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분께서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면 건너편에 큰 뜰 건너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황금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집은 초라하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잘 살면 저기 황금집에 살까? 근데 가는데 밤낮에 걸리는 먼 길이에요. 어느 날 너무 탐스러워서 그 집이 황금으로 빛날 때 막 달려가 보았더니 황금이 아니라 태양에 떠오르면서 유리창에 있는 그 반사가 돼서 황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아, 우리 집과 똑같구나. 그 돌아오는데 이번에 자기가 보는 집이 다시 황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빛대님이구나.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보인다고 다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인다고 조화는 조화이지 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려 하십니까? 제가 가까이 지냈던 남대문시장 좋아하시는 분은요 꽃을 똑같이 만들 딱 손을 대면 꽃이 착 펴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꽃이 있는데 조화하고 똑같이 만져봐야 알아요. 만져봐 이건 진짜예요. 근데 웬만한 만져도 몰라. 그런데 만지면 이게 다 꽃이 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웬만한 사람은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죠.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여러분 저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인생을 싸우리로 살려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보통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허전하니까, 공허하니까,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섹스로 채워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 크신 그분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공허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쓸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마약도 먹어봐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 노력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방이 가진 허망한 것들이 없는가,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나, 나는 세상 사람처럼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 은혜로 그냥 된 게 아니라 피값을 주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야 내 안에 아직도 나인 것냥 나를 감싸고 있는 옛사람이 허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허망한 것들을 드러내고 뭐 할 것인가? 빈 그물, 빈 그늘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채우는가? 무엇을 채우는 게 먼저인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감각도 없이 맹목적 무목적으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일 허망한 삶을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창조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 가운데 아직도 허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헛된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내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옛 성품이 아니라 허망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삶, 거룩한 삶,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충성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두고온 족 대한민국과 미국 땅 위에 지금도 땅 끝에서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지금도 병마로 어려움당한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